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공용어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도 공용어긴 한데 영어는 쓰시는 분들이 한 1%에서 2% 정도? 대부분 사람들은 피지너라는 말을 써요. 피지너. 이 피지너란 말이 되게 웃겨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혀 이 말이 안 통하는 두 나라 말이 모여가지고 서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려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눈치껏 만드는 말. 이제 섬에 있는 사람들이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들하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려고 최소한의 단어들을 막 쓰다 보니까 다른 부족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 언어를 쓰는 게 자기들끼리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축제 그러면은 페스티벌이 아니고 얘네들은 싱싱이라 불러. 싱싱. 노래하고 내가 간다. 그냥 미고예요. 미고. 우리랑 예. 잘 통하겠는데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의외로 잘 통할 수 있는 이제. 콩글리시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죠?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태평양의 섬 이야기 4부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를 태평양 아름다운 섬나라로 또 데려고 가주실 네.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뭐 참 재밌는 뭐 산호초도 있고 네. 원시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뭐 이런 섬들 쭉 가봤고요. 네. 네. 참 이 태평양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약간 그 내용은 좀 끔찍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어느 섬으로 좀 가봅니까? 네 오늘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죠. 솔로몬. 솔로몬 왕. 예, 솔로몬 왕 이름을 딴 나라죠. 솔로몬 제도라고. 솔로몬 제도. 예. 사실 오늘 솔로몬 제도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여기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솔로몬 제도를? 예. 왜요? 내가 정말 어디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네. 제 사심으로 좀 추진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0대, 40대 정도 남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원래 또 이 전쟁 뭐 이런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네. 이제 제가 어릴 때 집에 이제 지금처럼 어릴 때는 어린애들이 볼 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책을 다 보고 나니까 이제 볼 책이 없는 거예요 집에. 그래가지고 볼 책이 없어. 예, 집에.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책이 없어. 예, 굴러다니던 이제 우리는 집에 볼 시간이 없었는데 책들을 보다 보니까 새로 쓰기로 된 빨간색 표지로 한 5권짜리 책이 있어요. 네? 새로 쓰기? 예, 새로 쓰기. 어른용인데 새로 쓰기. 예, 어른용이죠. 꽤 두꺼웠어요. 네. 그리고 근데 5권 있고 똑같은 네. 표지인데 조금 그 사이즈가 큰 책이 하나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어린 눈에도 봐도 저게 세트구나 해서 네. 봤는데 큰 책을 먼저 딱 뽑아서 봤는데 그게 이제 사진집이에요. 화보집. 사진집이고 5권이 책인데 책이 이제 그거였어요.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전쟁이었는데 어릴 때니까 사실 그 한자도 많이 섞여 있었고 그러니까 뭐 보기가 어려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네. 사진은 이제 뭐 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사진접을 이렇게 보는데 아 태평양 전쟁이 대충 이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이를 먹고 크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전쟁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때 네. 어릴 때 봤던 과달카날이라는 그 섬을 중심으로 한 전투가 정말 역사를 바꾸는 전투였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되게 많이 들었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태평양 전쟁 하면 예. 일본군이 하와이 뭐 진주만 뭐 이런 데 그냥 공격한 거라고 생각 정도 하는데 예. 태평양 전쟁이 뭐 이런 남태평양 이런 데까지 막 다 간 겁니까? 주로 남태평양이 많았죠 초창기에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이라는 게 아마 이런 전쟁이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드는 게 태평양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를 놓고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 위에서 이렇게 넓은데 네, 바다 위에서 한 3년 반을 이제 전쟁을 했고 아 그렇게 오래 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전쟁 와중에 이제 항공모함들이 저렇게 때로 막 등장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상 보통 그 해군끼리 전투라는 것들은 상대방을 보고 대부분 전투를 벌였는데 이 태평양 전쟁 때는 이제 함대 항공전이라고 그러죠. 상대방은 보이지도 않아요. 오로지 비행기들만 이제 항공모함에서 떠가지고 서로 이제 그 전투를 벌이는 이런 일들이 아마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스케일이었죠. 보면은 미드웨이 전쟁이라는 미드웨이 전투 같은 경우는 영화로 따지면 정말 클라이막스 아주 그 짜릿한 영화로 만들기 딱 좋은 거죠. 아주 화려한 그 씬들 나오고 네. 한순간 한 5분 사이에 상대방 항공모함 세척을 격침시켜가지고 전쟁의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딱 좋은 근데 그렇다고 공격한 쪽이 아주 잘한 것도 아니고 뭐 온갖 삽질과 실수와 이런 게 난무했는데 네. 자고 한 이기구야 말기 때는 의지 플러스 운이 결합하면서 한 방에 상대방을 물리쳤다. 아주 좋은데 실제로 전쟁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부터 일본군이 그때 이제 항공모함 내척을 격침당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항공모함 정규 항공모함 두 척과 그다음에 나머지 항공모함들이 더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저 머나먼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호주 위쪽에 지난번에 네. 말씀드렸던 파푸아 뉴기니 네. 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오늘 말씀드릴 솔로몬 제도. 솔로몬 제도는 이제 파푸아 뉴기니 동쪽에 있어요. 네. 예, 거기 이제 과달카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국이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예. 양쪽 다 일단 초반에 한 방씩 이제 훅을 날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전투를 하려고 보니까 다 부족한 거예요. 보면 일단 처음에 쌓아놓은 거 가지고 뭔가 해봤는데 서로가 뭔가 아직 어설프고 네.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머나먼 곳에서 이제 사실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과달카날 전투라고 부르는 전투는 단순히 섬 하나를 점령하겠다는 것보다는 훨씬 큰 차원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항공모함끼리 이제 붙는 전투만 해도 세 차례. 이 동네에서요? 예, 이 동네 전. 그다음에 뭐 전함만 해도 양쪽에서 가라앉은 것만 해도 꽤 많고 이때 미국도 힘들고 일본군도 힘들고 서로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보면서 몇 개월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전투를 네. 치렀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과달카날 전투를 치르면서 일본군이 이제 손모전에서 이제 수거를 던진 셈이죠 보면은.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까지 큰 싸움을 벌릴 생각이 없다가 네. 오 하다 보니까 우연히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겠다라는 의지가 들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양쪽 다 집어 던진 거죠. 네. 다 던지고 나니까. 이제 사실 의지의 싸움이었죠. 누가 네. 더 가진 게 좀 더 많나도 있지만 누가 더 이기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가라는 싸움이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이었죠. 뭐 사실 왜 이곳에서 싸웠지? 생각해보면 사실 싸울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도발했으니까 싸운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길모퉁이를 가다가 네. 우연히 이제 마주친 어떤 네. 그러한 동네 싸움이었는데 어깨빵.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일본이랑 전쟁을 하는데 굳이 호주를 끌어들일 필요가 과연 뭐가 있었으며 이 남태평양에서 왜 싸워야 되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별로 이유가 없는데 뭐 서로가 마주치니까 싸운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계속 도쿄를 향해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했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결국 전쟁을 승리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릴 때는 그냥 과달카날이란 섬 하나의 모습만 이제 생각이 들고 그 주변의 항공모함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경항모 관련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어릴 때 추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한번 정말 낯설고 물설고 낯선 동네 이야기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마침 또 요즘에 항공모함 이야기가 나오니까 항공모함과 관련된 뭐 전쟁 이야기도 뭐 한두 편 뭐 붙여가지고 더 할 수 네. 있으면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이제 솔로몬. 저는 이제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닌데 솔로몬 왕국 뭐 솔로몬 왕그럼 현명하기도 하지만 되게 이렇게 금은보화가 넘쳤다라는 뭐 이미지가 뭐 좀 있나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그렇죠 보면은.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여기가 1568년에 그 스페인 사람인 맨다나라는 탐험가가 처음에 이 섬을 발견했답니다. 맨다나라는 사람이. 근데 딱 보니까 바닷가에 사금이 막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예. 황금의 섬이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금은보화가 넘치는 뭐 솔로몬 왕국 뭐 이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름을 따서. 솔로몬 제도라고 이제 붙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나라 이름이 된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럼 금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금이 있기는 한데 최근까지 개발이 안 되다가 거의 21세기 다 돼서 1998년 99년 이때서부터 이제 금광 개발이 돼가지고 네. 금을 캐다가 이제 지금은 좀 중단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제도는 뭐 호주를 기준으로 보면은 호주의 동북쪽. 그다음에 파푸아 뉴기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파푸아 뉴기니를 보면 그 동쪽 예, 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제도라고 그러면 제도, 열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뭔 차이예요? 제도. 열도가 이렇게 일렬로 쓰는 거죠? 뭐 그렇죠. 굳이 따지면 섬이 이렇게 일렬로 서 있으면 열도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제도라고 그러면 점점이 풀어져 가지고 이렇게 네. 이제 있는 일련의 섬들을 이제 뭐 이야기하고 군도라는 뭐 표현도 쓰기도 하고 네.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대충 묶어 가지고 다 그냥 섬이 많은 동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얼핏 제가 배울 때는
그 열도는 일렬로 서 있고 군도는 좀 모여가지고 예. 그다음에 제도는 가운데 큰 애 하나 있고 이렇게 뿌려져 있고 뭐 이렇게 얼핏 예.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굳이 나누면 이제 정 프로님 말씀이 맞는데 예. 뭘 얼핏 들었겠어. 퀴즈대회 나가려고 공부했겠지. 뭘 누가 그걸 가르쳐. 이래야 좀 있어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얼핏 지나가다 봤자. 사실 공부할 때는 그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저는 맨날 그 대충 넘어가다가 이제 틀렸죠 보면. 그래서 이 솔로몬 제도는 이름대로 섬이 한 990개? 990개? 예. 어, 그렇게 많아요? 예. 화산도 한 7개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다 탈탈 끌어 모아가지고 섬 면적을 따져보면은 한 28,000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죠. 대신 섬들이 쭉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제일 동쪽 끝에 있는 섬 이름이 산타크루즈라는 섬인데 이것도 이제 전쟁을 읽다 보면 산타크루즈 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되게 대규모 해전이 벌어진 지역인데 동쪽 끝까지 보면은 서쪽 끝에서 보면은 한 1,400km 정도에 걸쳐 가지고 섬들이 흩어져 있는 거죠. 기네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큰 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달카날. 이제 과달카날이라고 하는 이 섬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수도가 있어요. 수도는 이제 호니아라. 호니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저도 이제 극심한 남서풍 지역 뭐 이런 바람이 많다는 뜻이네. 그렇죠. 남서풍이 많이 있는 게 되게 습하고 스콜도 많고 뭐 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섬이 이제 말라이타라는 섬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과달카날하고 말라이타하고 이 섬 사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 좀 있으시구나. 예, 이 두 자관 이 두 섬에 사는 사람을 합하면 전체 인구의 한 40%. 그래서 솔로몬 제도 전체 인구는 한 63만 명 정도 되니까요. 네. 이 두 섬에 합해가지고 한 25, 6만 명 살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솔로몬 제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주로 네. 가신 분들이 내가 많은 나라를 다녀오겠어라는 결심으로 그 도장 찍기를 하다 보니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이빙 좋아하시는 분들. 아, 스쿠버. 예, 스쿠버도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곳에 가는데 주로 이제 문다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네. 그곳까지 가시는 분들도 이제 있곤 하는데 네. 여기는 아직까지 관광지로서 개발하기에는 좀 SOC도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좀 그런 기반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야생의 좀 날것의 어떤 이런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좀 가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는 보면은 뭐 당연히 이제 멜라네시아 좀 피부색이 좀 검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죠. 93%인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공용어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도 공용어긴 한데 네. 영어는 쓰시는 분들이 한 1%에서 2% 정도. 대부분 사람들은 솔로몬 피지노라는 말을 써요. 피지노. 이 피지노라는 말이 되게 웃겨요. 피진?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혀 이 말이 안 통하는 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두 나라 말이 모여가지고 서로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하려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눈치껏. 눈치껏 만드는 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눈치껏. 예. 그러니까 이 피지노로 솔로몬 피지노로 네. 은행 우리가 영어로 보면 은행이 뭐죠? 뱅크. 뱅크죠. 네. 근데 여기서는 피지노로 보면은 하우스 모니예요. 응? 하우스 모니. 하우스 모니? 예. 돈 있는 집이니까 되게 직설적이잖아요 보면은. 아, 예. 머니 하우스가 아니라 머니 하우스도 아니에요? 하우스 모니예요. 네, 하우스 모니래. 하우스 모니. 그러니까 머니도 아니고 모니. M-O-N-I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강 그러면 리버잖아요. R-I-V-E-R인데 여기는 R-I-V-A에서 리바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그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을 영어에서 끌어와가지고, 이제 섬에 있는 사람들이 미군이 들어오면서 영어를 쓰니까 미군들하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려고 최소한의 단어들을 막 쓰다 보니까 다른 부족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그 언어를 쓰는 게 자기들끼리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클린, 우리 깨끗하다 클린 하라면 C-L-E-A-N이라고 쓰잖아요. 얘네들은 K-L-I-N, 클린. 아, 직관적이네. 네. 그 다음에 웰컴도 W-E-L-K-A-M, 웰컴. 웰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발음하는 대로 발음하는 대로. 이게 옛날 조선시대, 옛날 신라시대 보면 이두 그렇죠. 있었죠 보면은 뭐 그런 식 표기 비슷해요. 그래서 뭐 축제 그러면은 페스티벌이 아니고 얘네들은 싱싱이라 불러. 싱싱. 싱싱. 예. 노래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축제하면은 맨날 며칠 동안 이제 약 먹어가면서 마약 성분에 있는 약 먹어가면서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런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그 독특한 이제 언어들이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내가 간다 그러면 그냥 미고예요. 미고. M M I. I라는 표현보다 M I. 나는 M. 미고. 예. 그러니까 되게 뭔가 문법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그렇죠. 문법 이런 거 없고 그냥 그 우리가 브로큰 잉글리시라고 할 만한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애들한테 네. 처음에 영어 알려주면은 이제 그 대충 몇
까지 단어 쓰는 걸 붙여가지고 이제 독일이랑 잘 통하겠는데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의외로 잘 통할 수 있는 이제 콩글리시하고 비슷하네. 그죠? 브로큰 잉글리시의 이제 대표적인 모습인데 이게 이제 언어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 흥미로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지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이 갑자기 저 멀리 가서 이를테면은 불어하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서로 1대1로 만나면 사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눈치껏 이제 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필요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말인데 거기서 이제 태어난 애들이 태어났어. 근데 그 애들도 그 말을 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예전에 저희가 IT나 이럴 때 말씀드렸던 크레올이라고 하는 이제 정식 언어로 혼종 언어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초보적인 단어들이 모여가지고 점점 이제 막 그 말들이 많아지고 네. 어떤 문법이 만들어지고 이제 커나가는 이제 이러한 과정이 이제 피지노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관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셨을 때는 뭐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뭐랄까 이게 좀 편견이 무서운 게 저는 이제 솔로몬 제도잖아요. 사실 얘기 좀 듣다 보니까 뭐 바누아투니 뭐 파푸아뉴기니 뭐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솔로몬 제도라는 그 이름 그게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아. 조금 잘 살 것 같은 느낌. 잘 살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잘 살진 않아요. 아, 저 어쨌거나 이런 이제 독특한 언어를 쓰는 이제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원래는 영국 보호령이었어요. 네. 영국 식민지에서 영국 보호령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뭐 호주가 대신 이제 관할해서 이렇게 쭉 하다가 1978년 7월 7일 날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독립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신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 주민들의 한 95%는 이 종교가 기독교예요. 크리스찬인데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개신교보다는 이제 영국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공회 신자가 한 35%, 네. 카톨릭 한 20%. 뭐 제7일 안식교도 한 10%, 뭐 감리교도 한 10%.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세계에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선교를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아까 관광하기가 좀 이제 나쁘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리조트 사진들 보면 리조트가 야 이게 우리가 보통 남태평양 그러면 되게 화려하고 막 그렇죠. 좋고 예 막 이랬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내가 여기 다이빙하러 가야지 이럴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아 이게 뭐냐. 물가는 비싼데. 아 그러네요. 고기 먹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요? 원래, 예, 여기 이제 돼지 키우는 축사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돼지 콜레라가 막 돌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폐쇄해 버려가지고. 네. 이제 뭐 그 비싼 돈 주고 그 리조트 왔는데 스테이크나 이제 육류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물고기는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 이 동네에서 먹는 물고기라는 게 사실 우리 물고기하고 좀 맛이 틀리니까. 여기서는 요리, 참치가 많이 나요. 참치. 우리나라 참치 회? 우리나라 참치 그 원양어선들이 이곳에 가서 많이 이제 조업을 해오고요.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갖고 오는 참치 중에 한 15% 정도가 이 동네에서 갖고 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동네 가는 방법은 주로 이제 호주, 브리즈번 또는 이제 피지 이런 데서 이제 거쳐서 오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나라 유일의 이제 그 공항, 국제 공항은 이제 수도에 있는 호니아라에 있는 공항인데 여기는 옛날 2차 세계 대전 때 과달카날 전투 때 그 미국이 만들었던 그 핸더슨 비행장이라고 있는 그 비행장을 그대로 써가지고 공군 비행장이요 그냥 그렇죠 인용. 옛날에 미군이 만들었던 캡터스 항공대라고 하는 또 전설의 항공대들이 있었는데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 모인 거죠 항공모함이 격침되면은 이제 격침되기 전에 이륙한 항공기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네. 분명히 해군 소속 항공대였는데 갈 데가 없으니 육군에 내려가지고 육지에 내려가지고 이제 육군 항공대에 편입이 돼가지고 네. 싸우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항공 그 공항을 이제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동네 사람들은 이제 병원이라기보다는 뭐 병원이라기 부르지만 안 하고 그냥 그 99 이렇게 부르면 그게 병원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99? 예, 영어로 9, 9, 9. 예, 넘버 9. 그 뭐예요? 옛날 여기 해병대 미국 해병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캠프 9이 아마 이제 병원? 예, 의무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냥 병원 대명사처럼 이제 부르기도 하는 이제 이런 지역인데 우리도 저 미군을 팔군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팔군이라고 옛날에 그랬죠. 미군을 그냥 아 팔군 그러지 뭐. 예. 그런 식이지. 그렇죠. 옛날 뭐 정확하게 그거를 뭐 팔군, 이사단 이렇게 부르는 분도 예. 없었잖아요. 옛날에 보면 다 예. 그냥 팔군에서 내가 노래 좀 했어요. 그렇지. 김세환 뭐 송창시다. 어디 출신이야? 팔군 출신이야. 예. 그러면 이제 팔군 요즘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 동네는 뭐 1인당 GDP는 한 2,200달러 정도니까 정말 참 별로 볼 거 없죠. 그러네요. 볼 거 없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뭐 먹고 사냐 그러면 물고기 잡고요. 그다음에 나무를 많이 팔아요. 나무? 예. 의외로 이제 이 지역이 뭐 큰 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울창합니다. 아주 울창해요. 비가 많이 내려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그 원목을 팔아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수출액의 한 75% 나무 팔아서 버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세금의 한 10% 이상도 나무 판 수익으로 이제 벌어들 정도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나무 판다라는 게 그 계속 베어내면 결국은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업체도 여기 가서 이제 벌목도 하고 조림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산업 예. 아시죠? 이건산업. 예, 이건 창호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이제 모태가 되는 쪽이 이제 이 그 재지 합판이죠, 합판. 예, 합판. 합판. 예.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하니까 예전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 주로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까지 가서 사업장이 맞아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995년부터 이 이건산업이 이쪽에 가 가지고 이제 벌목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회장님께서 이 솔로몬 제도 그 한국 명예 총영사 아 이건산업 회장님이 예예 예. 하기야 그 우리나라가 한때는 합판 제조 회사들이 예, 잘 됐어요 예, 재계 랭킹 상위에 꽤 있었죠 선천산업 뭐 이런 예. 데들 있었죠 합판이 수출 뭐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연식이 참 있으시고 부산이 사실 그 합판과 신발 뭐 이러면은 지금 부산에 계신 분들이 뭔 소리야 뭐 이러실 거예요 보면은 연식이 좀 됐어요 예 저 어릴 때 부산에 가면 본드 냄새가 네. 정말 참 곳곳에 장렬하던 본드 예 왜냐면 신발도 다 본드고 그렇지 합판도 본드잖아요 결국 맞아요. 보면은 예. 붙이는 거죠 예 다 붙여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뭐 지금은 이제 원목을 주로 이제 갖다 팔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뭐 그 잘 찾아보면은 납 뭐 니켈 뭐 요즘에 니켈 값이 많이 오르죠 뭐 보크사이트 이런 자원들이 꽤 많은데 개발이 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국토의 78%가 이제 숲이고 한 4% 정도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제 땅 이제 이런 식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달카날 섬에서 98년도부터 이제 금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로또가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6년에 이제 주민 폭동이 심해지면서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예. 지금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그러면 도대체 뭐 먹고 사냐 그러면 아까 이제 뭐 참치 팔아서 먹고 살아요 그러는데 사실 제일 큰 소득원은 이제 원조입니다. 원조. 또 여기도 원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라의 원조 제일 많이 주는 나라는 그 개별 국가로 보면 호주가 이제 제일 많은 편이고요. 가까우니까. 전체로 묶어서 보면 EU가 이제 좀 많이 이제 갖다 주는 이제 편입니다. 그래서 네. 호주, 뉴질랜드, EU, 일본, 그다음에 이제 참 불쌍한 대만, 뭐 영국, 심지어 파푸아 뉴기니도 여기다 좀 도와주고 있어요. 파푸아 뉴기니 없는 사람끼리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자기는 돈 먼저 받으시는 먼저 받아 가지고 이제 일부 주는 이제 이런 경찰이라 좀 만들고 도로나 좀 만들라세요. 사실 우리는 뭐 솔로몬제도 이렇게 아, 먼 나라구나 이렇게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 이 대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속이 터지고 대만이요? 뒤통수 맞았다고 왜요? 대만 외교부는 뭐 단교부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주로 맨날 그 예, 정리하러 다니죠. 정리하러 다니고 예. 이제 보면은 예. 아 중국 때문에 예. 가장 거칠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파푸아뉴기니도 아 파푸아뉴기니가 아니고 솔로몬제도도 만만치 않아요. 2019년 작년에 여기가 이제 대만하고 단교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대만은 이게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힘을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자기들이 점점 외교 그게 없어지니까. 이런 태평양이나 카리브에 있는 작은 섬나라들을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아, 대만이. 예, 대만이 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조그만 나라들 같은 경우는 몇 나라씩 묶어 가지고 이제 대사 한 분 이제 가 계시고 그러는데 아... 대만은 이제 한 나라 한 나라 일일이 다 이제 가가요? 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 이제 모셔 와 가지고 정상회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도 이제 주고 아... 공을 이제 많이 들였죠.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독립을 1978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대만이 1983년부터 이제 수교를 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수교를 해서 그 뭐 이런저런 뭐 박물관도 지어주고 국회의원 그 의원회관도 지어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단교가 됐죠. 그래서 이제 단교를 하면서 대만은 현재 공식적으로 외교관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이제 16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좀 있으면 10개 밑으로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최근 들어서 아주 그 압박의 강도를 높였어요. 특히 이제 2016년에 이제 지금 현재 차이잉원 그 총통이 이제 그렇죠. 예, 취임하고 강경파죠. 아, 예, 강경파다 보니까 이제 맛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했는지 그 동안에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두던 이제 뭐 주로 이제 중남미 쪽. 그 엘살바도르, 뭐 도미니카 공화국, 뭐 부르키나파소, 뭐 이런 파나마까지 이런 그 다섯 개국을 또 단교를 또 시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 대만하고 단교를 위해서 이 솔로몬 제도에다가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하고 교역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막 물건도 많이 사가고 일부러 더. 네. 그래서 목재부터 뭐 어류 이런 것도 사가고 그다음에 개발 기금도 이제 줄 뿐만 아니고 이게 정말로 이거 줄 생각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천억 달러 차관을 제공하겠다. 천억 달러는 어우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천억 조금 원이 이제 천억 그 천만 달러도 큰데 이 천억 달러 120조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몇 명인데 나눠 쓰면 정말 로또죠. 보면은 뭐 그 줬다고요 아니면 준다고요? 아니 주겠다라는 의향을 주겠다. 밝혔다. 뭐 이제 네. 이러고.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여기 이제 솔로몬 제도 총리를 또 북경으로 불러가지고 또 정상회담도 갖고 시진핑 주석이. 그러니까 실제로 상당히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 대만을 포위하려고 이제 손발을 꽁꽁 묶으려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이 요즘에 계속 호주 신경을 긁어요. 호주. 예, 호주 신경을 긁는 게 뭐냐면은 호주 주변에 있는 그 섬나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압도적인 조건을 제시를 해서 항구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요. 근데 그 항구 개발이라는 게 옛날에 미군이 전쟁 때 쓰던 그 좋은 항구들이거든요. 보면은 이거를 이제 장기간에 빌려서 뭐 그 사실 그 나라들이 뭐 무슨 무역을 하겠어요. 보면은 개발하면 이제 군사적으로 네네.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도 이제 면적이 한 2제곱킬로밖에 안 되는 정말 손바닥만한 섬이죠. 보면은 가로 세로 뭐 한 1km 좀 넘어가는 섬이니까 툴락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솔로몬 제도에 보면 네. 과달카날 섬 북쪽에 있나? 작은 조그만한 섬인데 주민 한 1,000명 정도 사는 조그만 섬입니다. 근데 네. 이 툴락이 섬은 옛날 과달카날 전투 때 아주 그 미국이 그 확보해가지고 요긴하게 썼던 섬인데 중국 기업이 여기를 75년 동안 임차를 하겠다고 계약을 맺었어요. 옛날 이제 일본군도 미국도 여기다가 다 이제 군항을 설치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도를 찾아보셔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툴락이 섬 그러면 털레기가 아니고 툴락입니다 보면. 근데 이 섬을 이제 임차를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미국 쪽에서 압력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수교를 했는데 수교를 한 와중에도 솔로몬 제도 그 정부가 이 계약은 툴라기섬 지방정부하고 중국 기업이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이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도에서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이 작은 섬을 두고 이제 중국,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신경전들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바누투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또 있어요. 이쪽 근처에 보면은. 근데 네. 거기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중국이 대규모 원조를 해주면서 거기 이제 중국 그 뭐 군함들도 이제 가 있고 이런 식의 이제 계속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경이 이제 바짝 곤두서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네. 멀리서 그냥 우리 자원 팔고 좀 우리 이제 물건 많이 팔아주는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꾸 중간에 자기 나와바리라고 생각하는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기 나와바리죠.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국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들이 점점 커지니까 상당히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또 호주는 뭐 파이브 아이즈라고 뭐 그렇죠. 옛날 맹방 이제 중에 맹방이잖아요. 예, 맹방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한화 그에서 또 K9 자주포 이제 예 사갔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야 왜 호주가 자주포를 필요로 하지? 그러니까요. 뭐 대륙 하나가 자기네 나라인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하고 다른 나라 가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그렇게 그 중장비 이렇게 중화기는 사실은 별로 당장 필요가 없거든요. 보면. 네. 근데 최근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전투 차량들 이제 장갑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독일이랑 우리나라랑 지금 경쟁 입찰 지금 붙어 있는 상태죠. 보면은. 그러니까 호주가 계속 이런데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인 거죠. 아, 중국. 중국이 의한... 그냥 멀리서 있으면 그냥 멀리서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 자기들 섬에 자꾸 나타나고 네. 거기에 뭔가 이제 시설 군사 시설 비슷한 거를 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네.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저 멀리에 계신 미국 형님만 뭐 영국 형님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솔로몬 제도에 가서 뭔가 예.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 수자원 공사가 작년에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수자원 공사? 예,
이 동네는 전기를 전부 다 이제 그 비싼 경유를 들여와가지고 디젤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 공사가 가서 여기 발전용 댐을 만들어서 네. 수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한 2억 달러 정도 되는 사업을 이제 수주를 해가지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랑 같이 가서 네. 작년에 사인했으니까 올해부터 아마 사업을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곳에다가 이제 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인연을 맺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되게 평화롭고 이제 좋아 보이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최근에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는 좀 상당히 그 터프해요. 여기도 범죄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성폭력이랑 가정폭력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보면 이해를 못하겠다. 남태평양의 평화로운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환상이지. 태평양 보고 소득 수준 좀 낮아도 그쵸. 사람들 친절하고, 예. 그죠? 걱정 예. 없고 누워 있으면은 좀 피나콜라도 한잔 마시면서. 예. 이 폴리네시아나 마이크로네시아 쪽은 조금 좀 평화로운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네. 말레네시아 이 밑에 쪽은 좀 이제 야성이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좀 복잡하다고 그랬던 게 뭐냐면은 이 동네 이제 미군이 이제 과달카날 섬을 점령하고 거기를 이제 태평양 전쟁 기지로 삼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네. 물자도 이제 뭐 집적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허브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자리도 많고 뭐 돈이 이제 넘쳐나는 시절이다 보니까 기지촌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옆에 있던 그 과달카날 섬 옆에 있던 그 말라이타 섬 주민들이 야 저 동네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뭐 살기도 좋다라고 그래가지고 줄줄이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도 이제 옛날 6.25 때 생각해 보시면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되게 생활력이 강했잖아요. 억척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터전을 떠나서 뭔가를 이쪽으로 그렇죠. 오신 분들은 잃을 네. 게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이제 일을 네네네. 하시는데 아마 미군들 눈에도 이 친구들이 훨씬 더 똘망똘망하고 일을 싹싹하게 잘하는 것들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군 부대 일자리들 뭐 하우스보이 뭐 이렇게 하는 그 일자리들이 대부분 과달카날 섬 원래 있던 주민들이 아니고 말라이타 섬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네네. 이걸 자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달카날 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저놈들 옆에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지들이 좋은 거 다 차지해가네 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과달카날 이쪽이 이제 큰 섬이었고 주축이었기 때문에 네. 좀 여기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 으쓱한 대장 노릇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뭔가 실속을 저쪽이 이제 챙겨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과달카날 원래 원주민들은 약간 친영 영국 그 친영국 스타일 좀 있었고 좀 보수적인 성향이 이제 강했는데 비해서 이 말라이타 섬에서 넘어온 이 말라이타 쪽 원주민들은 이제 좀 영국하고보다는 미국 쪽에 더 가까운 친미 쪽이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부동산 투자를 하셨답니다. 집을 지주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집을 뭐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네. 집 짓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돼서 또 돈을 버니까 네. 이 말라이타 섬 출신들은 이제 현금도 많이 있고 부동산도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 두 사람들이 섞여 살면 뭐 그 자식들은 또 사랑에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과달카날 섬 주민들은 원래 이 섬은 북의 사회예요. 다 아빠를 중심으로 이렇게 네. 내려오는 사회인데 이 말라이타 섬은 또 목의 사회예요. 아 이거 바다 하나 건너서 네 바다 하나 건너는데도 완전히 그렇게 이제 달랐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데 여기 네 멀지 않은 섬인데도 그렇게 달라요. 네. 말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까 말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 피지노 같은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미국 하우스모니 예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들이 뭐 처음엔 사이가 안 좋아도 지내다 보면 뭐 서로 섞여서 이렇게 사이가 좋지 그런데 이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가 결국 1997년쯤 돼서 이게 과달카날 이 주민들이 민병대를 만든 그러니까 사실 뭐 폭력단을 만든 거죠. 네. 만들어가지고 이 말라이타 섬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주택 부동산들을 몰수를 해버립니다. 총 몰수? 들고 가서. 네, 총 들고 가서 뺏어버리는 거죠. 한 2,000명 정도, 2,000세대 정도를 이제 이런 식으로 몰수를 해버린 거의 뭐 전쟁이네요. 전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뺏기는 사람들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당연히 총 들고 다시 또 이제 자기들끼리 또 이제 그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몽둥이 들고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총기가 난무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솔로몬 제도 정부 입장에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 주축 그 양대 세력끼리 싸우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호주 플러스 뉴질랜드가 군대를 보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양쪽에 이제 경찰을 보냅니다. 다국적 경찰을 보내가지고 평화 감시단 비슷한 그래서 치안 유지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이 소수로 좀 밀려있던 이 말라이타 이 세력이
이 힘을 모아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쪽 작은 섬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라이타 계통이 이제 2000년부터 정부를 이제 장악을 하는데 네. 머릿수는 여전히 과달카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선거에서는 네. 또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양쪽에서 이제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계속 싸우니까 결국 2003년쯤 돼가지고 호주군이 이제 호주 혼자 가면은 또 식민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변에 뭐 파푸아 뉴기니를 비롯한 올망졸망한 섬나라에서 뭐 군인들 50명, 100명씩 받아가지고 네. 대서양 도서국 포럼 다국적군이라는 그 이름의 한 2,000명 정도 사실 이 동네에서 2,000명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군인을 파견했어요. 평화유지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2013년까지 한 10년간 평화유지 활동을 해서 겨우 이제 지금 진정시켜놓은 이제 이런 상태인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 와중에도 뭐 선거를 할 때마다 폭력 사태가 벌어집니다. 뭐 그래서 이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진 사람 지고 나면 내가 승복하겠소가 아니고 저 이긴 사람이 저 중국 애들 돈 받아가지고 다 매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아. 또 중국 가게에 몰려가서 불 지르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작은 나라, 작은 동네에 그러면은 되게 평화롭고 다 아니까 이럴 것 같지만 전혀 이제 그렇지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룰보다는 이 주먹과 피가 더 가까운 뭐 이런 좀 터프한 동네인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골칫덩어리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도 골칫덩어리, 그다음에 이 솔로몬제도 골칫덩어리. 그러니까 네. 이 동네 가서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올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들 미국, 영국 뭐 할 거 없이 호주를 쳐다보는 거죠. 야, 너 왜 그러냐? 니네 동네 왜 그러냐? 안마당 가서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호주는 이제 계속 가서 이제 뭐 치안 유지, 뭐 돈 써가면서 하는 거죠 보면은. 그 뭐 어차피 나만이 관리라는 게 다 돈이 들어와요. 그렇죠. 사실 뭐 호주는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네. 나쁜 짓도 종종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망명이라든지 누가 이제 오면 본토에 집어넣지 않고 이 같은 데다가 예, 이런 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수용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돈 주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인권 침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어쨌거나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계륵 같은 존재죠. 뭐 나오는 건 없이 계속 이제 돈만 들어가고 치안 유지해야 되고 못하면 못한다고 또 욕먹고 돈 주는데 왜 돈 이거밖에 안 주느냐고 욕먹고 하는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재로 보고 있으면 아 되게 아름다울 것 같고 되게 행복해 보이는 섬나라지만 사람 사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네.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나라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조그마한 나라다 보니까 그렇게 네. 들을 이야기들은 이제 뭐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이 섬을 이제 놓고 근데 왜 이 섬을 놓고 이렇게 싸웠는지 이 섬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은 그 한 짧고 한 6개월 정도였어요. 과달카날 전투 자체 보면 한 6개월 정도였는데 네. 정말 그 미국과 일본이라는 그 양대 세력이 처절하게 싸웠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네. 일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진 것도 아니고 미국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팔 비틀어 가지고 쉽게 이긴 것도 아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그 격전의 현장 옛날 이야기를 또 한번 네.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 솔로몬제도 생각보다 여기도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비슷합니다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솔로몬 지혜, 이 나라 이름처럼 좀 이렇게 지혜롭고 좀 그러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 솔로몬 제도의 전쟁사, 이 솔로몬 제도를 두고 세계 강대국들이 붙었던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